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제노코, 롯데관광개발, 이노뎁, 세아베스틸, 한미글로벌, W게임즈, 나무가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금호석유, 데브시스터즈, 박셀바이오, 두산중공업, NC소프트, 펄어비스, 하이브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혜성DS, 오비고, 롯데정밀화학, 현대건설, 동원시스템즈, 상신EDP, 한빛소프트 담았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한국카본, KCC글라스, CJCGV, 롯데케미칼, 두산중공업, MPC 금호석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롯데 관광 개발이고요. 뭐 사실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해외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오히려 지금 제주도로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 드림타워라는 굉장히 그 초호화 호텔을 또 제주도에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 대한 어떤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숙박률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 실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적자거든요. 그래서 2020년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적자가 났었던 부분인데 올해 역시도 적자는 유지되는데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 결국 그 적자폭을 축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흑자 전환 시점은 내년 2022년부터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이미 일단은 주가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반영되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오늘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마카오에서 이제 시장 규제가 또 나와주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긍정적으로 목표 보신다면 어느 선까지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고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 그 전에 6월 달도 그렇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굉장히 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여기서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된다든지 코로나19 신격진자 수가 줄어든다면은 제 2차 경기 회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전고점이 23,650원, 23,500원 부근까지 노려보셔도 되기 때문에 23,650원 이상 돌 발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신고점 갱신할 때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3,500원 전고점까지도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고요. 네, 사실 2021년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이 중장기적 모멘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또 배당 수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제 대표적인 굉장히 그 고배당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또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최저 20%고 최대 25%를 지금 제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말 배당금이 이제 최저로 잡았을 때 20% 기준으로 이제 잡았을 때는 이제 12,000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게 시가 배당률을 치면 5.7%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배당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이제 수익성을 보자면 최근에 이제 합성 고무의 원료인 그 부타딘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합성고무 스프레드, 즉 이제 가격 범위에 대한 어떠한 상승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MB 라텍스 의료용 장갑이 지금 현재 또 동남아에서 여전히 이제 그 수요 호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공장도 71만 톤까지 또 증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떠한 배당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증권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전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상승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한 3%대로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도 일단 매수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크게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워낙에 이제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18만 원 이하 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소 26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2차적으로 2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오늘장에서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3%대 빠지면서 20만 1,500원인데요. 18만 원 이하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2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좀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가 두 번째 종목이었다면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이 종목 되게 저는 가장 지금 좋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상향 추세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최근 거론도 참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안 올라갈 이유가 조금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터코아의 신규 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모터코아의 경우에는 그 구동 모터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덩달아서 수요가 크게 네,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전망만 좋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이뤘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더 나아가서는 2022년 3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식량 또 부품 소재 이런 지금 사업화를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는데 거의 친환경 쪽이랑 많이 이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아직 뭐 친환경 쪽으로 이뤄낸 건 없지만은 네,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책 얘기가 놔두면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일을 봤을 때 사실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부분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 정책 관련주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 전고점 부근까지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장에서 양매수가 붙어주면서 6%대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약간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100원이고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네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고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해볼까요? 네, 와이더 플랜이시고요. 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그 타겟팅하는 광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선 이 종목의 가장 큰 포인트도 바로 이제 실적 개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그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좀 잃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 3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점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제일기획도 그렇고 이런 이제 디지털 중심의 광고 기업들이 올해 이제 2,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실적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의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피해 영향권에서 많이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광고 기업들은 어떤 그런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수주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이제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잘 굴러가야지만 내 광고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소비 섹터도 마찬가지고 작년 대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광고주에 있어서 수주량 네,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의 실적 개선을 조금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이 이제 롱테일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중장기적 유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롱테일이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100개의 광고를 또 집행한다고 하면 그 100개가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0개의 광고가 만약에 다 좀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20개만 이제 대박을 치면 나머지는 또 상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틈새 시장에서 노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분기나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이냐를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우리가 모멘텀을 보자면은 바로 이제 핵심 지표인 그런 이제 CT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배너 광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클릭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3, 4분기 실적에 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4분기는 굉장히 연말에 소비량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광고업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최성수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올해 3분기보다도 4분기나 이제 내년 1, 2분기까지 봤을 때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보시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과매도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점에서 지금 현재 저가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량은 많이 붙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소외되어 있을 때 오히려 분할 매집하기에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전 저항대 구간인 25,000원 부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기업이고요. 어쨌든 디지털의 상승 기조가 강해지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런 급격히 상승력을 좀 보여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지금은 살짝 좀 적자 기조를 네.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분기부터 나아질 것이고 4분기도 더 기대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네요. 기술적 분석으로도요. 지금 한 0.4% 빠지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분화가 됐고요. 21,950원,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매수가는 21,650원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